할렐루야. 선교라는 데이비드 김 목사입니다. 여러분,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센터에 공사를 시작했는데요. 주방을 바깥으로 이동해서 새롭게 그 주방을 꾸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이 음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덥고 그 다음에 그 환기가 되지 않아서 주방을 바깥으로 옮기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. 어려운 중에도 뭐 일은 우리가 씩씩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필리핀은 대개 창문형 에어컨입니다.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을 방에다 걸어놨는데 그 열기가 전부 주방으로 향하는 거죠. 그래서 주방이 더워서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거를 바깥에 주방으로 이 에어컨을 옮기고 그리고 그 2번 방에는 벽걸이용 에어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죠. 아, 그런데요,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국보총 대표이장이신 김근자 목사님이 에어컨 한 대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걸 사가지고 에어컨을 부착하는 걸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실내에다 설치를 하고 그 라인을 지붕 위로 빼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실기를 올려놓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. 아주 너무나 멋지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우리 김금자 목사님에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센터로 오시면 아주 이제 시원하고 편안한 곳에서 아주 쉴 수 있고요. 아주 이제 맛있는 음식으로 저희들이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. 모쪼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센터가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. 부족한 것들도 이제 있으니까 기도하다 생각나면 또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너무나 감사해요. 할렐루야,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기쁜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. 할렐루야.